지금 오늘 행사 말고도 다른 데서 하는 또 전태일 기념 행사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는 본의 아니게 1인 아티스트를 위한 브랜딩 수업을 들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그거 듣고 전태일 행사 두 개 섭외되니까 이제 전태일 가수로 브랜딩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되게 음악하는 사람들끼리는 우스갯소리를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랑 아는 음악가 중에 전유동 씨라고 있는데 그분은 새를 좋아해요. 그래서 유동 씨랑 얘기할 때는 유동 씨 환경보호 행사 싹쓸이 하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 동물보호 행사 초대받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전태일 가수가 됐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안 부르고 저 혼자 지금 저한테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른 전태일 행사 갔었는데 노래 끝나고 다른 분들 이야기 같은 거 축사 같은 거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한 해에 산재 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지금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뭐 별거 아닌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재난의 상황에 놓여있다는 말씀을 그분이 하셨었는데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다음 곡은 사기꾼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기꾼이 뭐냐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기꾼은 원래 그런 거였거든요. 나쁜 짓을 하면서 본인이 자기 스스로는 자기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자리 이건 노래 끝나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다음 곡 사기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감사합니다.